올해 두 곡을 못했습니다.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사랑이 뭐 이별이 없습니다. 없어요. 그냥 리턴즈로 제가 그때 못 불러가지고 경제 실패해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. Come on! 리턴즈 MC 더 맥스 노래 K강미수가 노래를 한다. 유튜브 K강미수 커버 치면 나와요. 1, 2, 3, 4 마지막 곡은 오바로 예감미라 양해 바라면서 건강 파파 차갑게 내밀러 믿지 못할 너의 말들이 추억에 새겨져 또 나를 아프게 했어 내 안에 목소리 그만하고 돌아가라며 맴도는 기란 수에 다시 또 달려나가 그 하나만 기억됐어 지난 추억을 돌이키고 더해지는 상처도 뒤로 한채 또 나를 찾아 버리고 또 버려놓은 내 채워지는 모습들이 너를 지울 수 없는 내 마지막 슬픈 집착이 아프면 아파서 다시 널 기억하는 슬프면 슬퍼서 다시 널 생각하는 나 내 안에 가두며 널 그린 많은 시간들 삼키는 쓴 눈물에 다시 또 너를 찾아가 그 하나만 기억돼서 지난 추억을 돌이키고 더해지는 상처도 뒤로 한 채 또 너를 찾아버리고 또 버려도 늘 채워지는 모습들이 너를 지울 수 없는 내 마지막 슬픈 집착이 호기심이 조금씩 더해져 작은 사랑 되고 더하고 더해져 아파하고 미워하고 집착을 만들고 다시 또 이별을 그냥 당연한 듯 반복하고 외로워질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순간의 감정들만 나는 중요했고 늦은 후회 속에만 매달려왔던 내 모습이 이젠 돌아가야 한단 말야 그 하나만 기억됐어 지난 추억을 돌이키고 더해지는 상처도 뒤로 하자 또 너를 찾아버리고 또 버려도 늘 채워지는 모습들이 너를 지울 수 없는 내 마지막 슬픈 집착이 차라리 널 몰랐다면 나를 사랑 몰랐다면 바라보고 있기만 왜 숨어도 날 원망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생각들을 뒤로 한 채 마지막 끝에 서 있는 너를 늘 바라고 있어 고맙습니다. 양해 바랍니다. MC도 맥스의 리터즈 경대보다 낫죠? 그때 제가 실수했어요.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변에 행복하십시오. 2020년 더